147쪽에서 확인 체크해서 혹시 질문 있으면 하세요. 여기 어그 개념 원리에서 아 개념 원리 잠시만요. 음. 4 7 1 7 147은 없어요. 음, 그러면은 다음에 연습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연습문제에서 질문 있으면 하세요. 아, 여기 137이요. 음. 자, 이거 같은 경우는 137번 같은 경우는 특정 규칙성이 있다라는 거를 좀 봐야 되는데, 일단은 어, 137번 같은 경우 분자를 갖다가 어떻게 할수 있다? 분자를? 137번. 분자를... 잘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4x제곱 마이너스 1이면은 많이 봤던 형태죠? 네. 이게 어떻게 돼요? 요거 인수분해가 되죠? 아. 2x 플러스 1, 2x 마이너스 1. 부호를 좀 작은 것부터 먼저 쓸까? 여기에서 2x 마이너스 1, 2x 플러스1쓸수 있죠? 네. 그러면은 지금 얘가 3분의 2, 지금 2 x 1, 2 x 1 이렇게 되면은 요거를 거꾸로 뒤집는다 그랬어. 그러면 이게 fx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fx 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2 x 1. 다시 여기에서 지금 얘는 2 x 1, 2 x 1 이렇게 되죠. 이것분의 3인 거 이해 되니? 네. 음. 네. 그렇죠. 그러면은, 얘 같은 형태의 경우, 두 개의 곱. 지금, A하고 B, 분모를 곱한 형태분의 1, 이렇게 된 거는, 앞에 거, B에서 A를 뺀 것분의 1, A분의 1 빼기 B분의 1, 요거랑 똑같다라는 거. 부분분수, 어, 형태의 식인데, 지금 얘가 이렇게, 어, 만들어질 수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음. 이거. 기억을 네. 해야 돼요. 어. 그러면은 이렇게 될때 규칙성이 보이게 되거든. 그러면 요거 한번 진행해 볼까요? 얘를 e 음... 2x 플러스 1이 b에 해당되는 거고 얘가 a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를 빼게 되면 얼마가 되죠? e x e 그렇지. 2가 되죠? 2분의 네. 여기 아, 위에 3이 있으니까 요거는 일단 놔두고 그런 상태에서 2x 마1 분의 1, 그다음에 빼기 2x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여기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2를 집어넣었을 때, 3을 집어넣었을 때 하나씩 쭉 하다 보면 걔를 나열해야 돼. 나열하다 보면 없어지는 게 있어요. 뭘 뭐가 없어지는지 한번 해볼까. 137번 한번 음. 나열해 보세요. 그러면 계산이 보여요. 어떻게 해야 될지 연습장에다 한번 해보세요. 지금. 노가다 문제예요, 이 문제는. 시험 문제도 잘 나오죠. 음. 음. 하고 답이 나오면 넘어가고 답이 안 나오면 또 같이 해볼게요. 나오니? 아니, 이걸 하나하나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돼요. 하다 보면은 보이는데, 20개까지 다 하는 게 아니라, 몇 개만 하면 규칙성이 보여서 푸는 문제예요. 이런 아, 문제, 어, 음. 다 하면은 너무 오래 걸리잖아. 그러니까 앞에 거한 세? 앞에 거 두세 개? 뒤에 거한두개 정도 하면 눈에 보이죠. 아 맞네 맞네. 나와요? 네. 그얼 이거를 잠깐 20 음. 20번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나자 파악이 명확하게 딱 안됐구나. 이런 문제 많이 안 풀어봤지? 네. 어왜 그러냐면 이게 초등사고력에 많이 나와요 이런 문제가. 심화 문제를 많이 아. 풀어봤으면 이게 어렵지 않았을 텐데 그 일반 과정만 많이 풀어봐서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2분의 3 이렇게 되면, 일단 1을 집어넣어 보세요. 1을 집어넣게 되면은 요거 얼마예요? 1. 1분의 1이죠. 음. 어, 네. 얘는 빼기. 1을 집어넣게 되면 3분의 1이죠. 네. 요렇게 하나 나오고, 음, 이러, 그다음에 여기에 또 플러스 이거 한번 또 집어넣어볼까요? 2분의 3은 다 공통이야. 그쵸? 네. 음. 그니까, 러 요거를 풀게 되면, 어차피 2분의 3이 이렇게 나오고, 또 여기다 쓰고서, 동시에 얘를 갖다 2분의 3을 또 쓰고, 여기다가 그 옆에다 또 벌써, 이번에는 2를 집어 넣은 거. 2를 집어 넣으면 얼마예요? 3분의 1. 그렇죠. 3분의 1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3분의 1 빼기 5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오죠? 네. 그렇기 때문에 2분의 3이 다 공통이 돼요. 그러면 2분의 3으로 얘를 다 그냥 묶어버리면, 하나로 다 묶어버리면, 이 상태에서 1분의 1 빼기 3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 3분의 1 빼기 5분의 1.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네. 이렇게 가서 쭉 어떤 식으로 가게 되냐면, 막판의 거, 이거를 해보나 보면, 얘는 20을 집어넣었을 때 얼마죠? 여기다 20을 아, 집어넣으면 얼마? 아, 39분의 1. 그렇지. 39분의 1 빼기 2개 차이니까 얘는? 41분의 그렇죠. 이게 되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없어지는 거를 소거를 시켜주면 되죠. 요거 요거 이렇게 아. 받아보면 이렇게 없어지는 거알수 있죠. 항상 대칭 구조로 남아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1 빼기 41분의 1 요거 해주고 나서 그 다음 앞에 곱하기 2분의 3을 해주게 되면 답이 나오죠. 한번 해보세요. 요것도 계산. 음. 다시 1분의 60? 그렇지. 잘했어요.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질문. 어, 그 밑에 거야. 음, 지금 138번 같은 경우는 약속을 잘 봐야 돼요. 이 꺾, 꺾은 이 형태 가루가 지금 AB 곱했을 때 AB분의 A 빼기 B 이렇게 나왔어요. 이걸 그냥 꺽쇠라고 네. 할게요 꺽쇠 그래서 이때 a, b가 0이 아니다라고 정했을 때 분모가 당연히 0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를 성립하도록 a 값을 구하라라고 했을 때는 얘를 대입을 물론 바로바로 해줘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원칙이죠. 자,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잘 보면은 어, 식을 갖다가 구분해서 할수 있는데. 바로 집어넣게 되면 시계 더 복잡하게 보이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이렇게 분리해주면 훨씬 더 간편하게 보이면서 규칙성이 보이죠. 자, a b 분의 a 이게 분수 공통부모 a b로 표현해 줬기 때문에 a b 분의 a 빼기 a b 분의 b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이해되지? 네. 음, 그럼 얘는 뭐예요? 아, 약분하면? b 분의 어. 1? 1, 얘는? A 분의 1. 어 A 1 이렇게 되죠. 네. 음 그러면 요걸로 바꿔주면 돼요. 즉 x 플러스 이게 A고 이게 B니까 A 대신에 x 플러스 2 요거를 집어넣고 아... 요거 어이거이 대신에 x 분의 1을 집어넣게 되면 공통적으로 또 나열을 해보세요. 이거 어차피 많지도 않잖아. 그러면 규칙성이 네. 보여요. 어떻게 해야 될지. 조 아,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응 어, 비슷한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요거는 수능 문제, 교육청 기출 자체가 수능 문제 형태이기 때문에 되게 요런 유형을 잘 나와. 그래서 규칙성을 묻는 문제이면서 동시에 추론하는 거예요. 몇 개를 통해서. 심지어 이거는, 어, 개수를 갖다 이거 일부분만 놔뒀지만 여러 개를 더 놔두고서 풀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제, 출제가 되죠. 그래서 나열해 봐야 어떻게 되는지 파악이 되는 문제예요. 6? 5번? 그렇지. 잘했어. 이해되죠? 네. 오케이. 좋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질문? 저 140번? 140번. 자, 지금 140번 형태의 유형 문제 같은 경우는 어 여기에서 첫 번째 그영이안쓰 실수 요 a분의 1, b분의 1, c분의 1 요거는 영일 때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단서를 끌고 와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지금 밑에 있는 문제들, 여기에서 얘를 갖다가 어떻게 변형을 시켜줘야 될지 지금 봐야 되는데, 먼저는 여기 지금 나온 문제에서, 어, 요거를 갖다가 변형을 좀 시켜줘야 되는데, 어떻게 변형시켜줘야 될지 따져봐야 돼요. 자, 먼저는, 어, 이 식에서, 이, 이 식에서 여기서 지금 뭐가 있냐면, 이, 뭐가, 뭐예요? 분모가 다 똑같아요? 분모가 달라요. 그러면 보통 분수식에서 네. 특징은 분모를 통분하고서 어 옆에도 지금 힌트가 있네요. 그렇죠? 분모를 통분하고서 계산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여기서 식을 갖다가 만들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어 식을 한번 a p l u b, a p l u c, a p l u b, a p l u c 이거 a p l u b, a p l u c 있고 그 다음에 음 없는 게 뭐예요? 여기서 a p l u b, a p l u c b 플러스 c가 없죠 여기는. 네. 그 다음에 여기는 a 플러스 b, 어... b 플러스 c 있어. 뭐가 없어? a 플러스 c. 음, a c가 없어요. 뭐 c 플러스 a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b 플러스 c 있고 a 플러스 c가 있는데 a 플러스 b가 a 없죠. A 플러스 어. 네. 그래서 얘를 위아래로 곱해서 식을 갖다가 표현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요거를 어, 한번 나열을 한번 해볼까요? 식을 갖다가 어떻게 변형시킬 수 있는지 이거 일단 나열해서 위쪽에다가 똑같이 한번 써볼까요? a 플러스 b, a 플러스 b 플러스 c 똑같이 동일하게 c 플러스 a 이렇게 해주고 이것뿐의 뭐예요? 3a, c 어, a 제곱하고 b 플러스 c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요거 아, 똑같은 거 네, 위아래로 네. 곱해야 되니까 됐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표현해 줄게요. 자그 다음에 플러스 또 얘도 동일하게 a 플러스 b, b 플러스 c, c 플러스 a 요 위치 이렇게 표현해주고 음, 그 다음에 b 제곱, b 제곱, 음 a 플러스 c, 그렇죠 c 플러스 a 여기 꼬리 물기로 이렇게 갈게요. c 네, 플러스 a. 오케이. 네. 자그 다음에 여기는 a 플러스 b, b 플러스 c. C plus A. 이렇게 되니까, 요건 뭐예요? C제곱. 어, C제곱, A plus B. 음, 그렇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이렇게 나온, 어, B plus C, C plus A. 이렇게 간 상태에서, 요것분에 결국 3A, B, C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 이해되죠? 네. 음.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 지금 요런 형태로 됐을 때, 공통 분모 A plus B, B plus C, c 플러스 a 이걸로 하나로 묶어 주게 되면 음. 전체적으로 이게 쭉 이걸 나열해서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이게 조금 여기 이 이후부터 좀 복잡해지는데 여기 c +A, 그다음에 C제곱 a 그다음에 플러스 a 그 다음에 c 제곱 a 플러스 b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3a b c 인거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네네 네. 그러면 여기까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 여기에 있는 거를 갖다가 새롭게 조정을 해줘야 돼요 얘를 이거를 나열을 해서, 어, 이 조건에서 일부 활용해줘야 돼. 그래서 간단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잘 보세요. A, B, C, 이거 A분의 1, B분의 1, C분의 1, 이것 자체로 지금 활용이 안 되고요. 이것도 어느 정도 식을 변형을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일단 분모를 다 A, B, C로 하나로 통분해 볼게요. 얘는 위아래로 음... 뭐가 없어요? 어, bc가 없죠. 분모에. 그래서 bc를 네. 갖다 위 아래로 곱해 주게 되면 얘는 뭐가 되죠? abc분의 bc. 그렇지. abc분의 bc죠. 그다음에 또 얘는 abc분의 ac. 그렇죠. ac. 그다음에 플러스 얘는 abc분의, ABC분의 뭐예요? abc분의 ab. 그렇지. ab가 되죠. 그러면 이게 네. 어, 지금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계스, 어, 이렇게 얘는 어차피 0이 되니까 요거 자체로 계산하게 되면 a b c 분해 뭐가 돼요 a a b b c 뭐 c a 나 c a 이렇게 요거 c 나 a c 나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네 그러면 a b c 가다 0이 아니기 때문에 분모는 절대로적으로 0이 될수 없죠 네 그러면 얘는 결과적으로 a b 플러스 b c 플러스 c 라고 하는 거는 뭐랑 똑같아요 0 0이죠 이거를 단서를 활용해 줘야 되는 거야. 이해돼요? 아, 네. 응. 음, 음.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 나온 과정을 가지고서 어, 인수분해를 해줘야 돼요. 바로 요거를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A, B, B C, C라고 하는 애를 여기에 요 밑에 요식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이 식에서 새롭게 다시 정리하면서 인수분해를 통해서. 여기에 있는 이 값을 활용해서 간단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구조가 보여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어,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심화 문제 중에서 이 위에 단독 형태로 이것만 해가지고 인수분해 하라 라는 문제로도 출제가 돼요. 이것만 해서도. 아. 어, 그러면 지금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한다? 전개를 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들어줘야 돼요. 어, 어떤 걸 공통인수로 만들어줘야 될지는 지금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요거 한번 나열을 한번 해볼까요? 인수분해를 네. 한번 해봅시다. 어, 시간이 걸려, 이 문제 자체가. 요거 때문에. 음... 어,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이 예, 오늘 질문 많이 못 받아도, 여기서 오답노트 하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좀 잡읍시다. 그러면은 요거를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자 이거 한번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곱해볼게요. 어, 얼마가 되죠? 네. a 제곱 b. 음. a 제곱 b. 그 다음에 플러스. 플러스 a 제곱 c. 그렇죠. 그 다음에 또 b 제곱 c. b 제곱 c. 어. b 제 a. a b 제곱. 순서대로 갈게요. 아, a 음에어 a c 제곱. 어 a c 제곱. 음. B c 제곱 어. 잠깐만. 색깔이 없네. 그 다음에, 플러스, bc, 어, bc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a, bc. 이렇게 되죠. 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어, 공통적으로 뭔가 나오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음, 자, 여기서 지금, 어떤 거를, 어떤 거를 같이 묶어줄 수 있을지 한번 볼게요. 공통인수가 나오게끔 하는 구조를 찾아줘야 돼요. 어떻게 묶어줄 수 있을지 한번 볼게요. 어, A제곱 B, 요거 하고, A제곱 B. 자, 인수분해 하기가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여기에서 A제곱 C, 지금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또, B하고 C하고, 그 다음에, 어, A제곱이 또 있는 거 뭐가 있죠? A제곱. A제곱? 어, 아, A제곱이 어... 아니라, 어, 여기에서 abc 요거 요거 잠깐만 묶어 볼게요 이 중에서 하나만 갖고 오세요 왜 그러냐면 결론을 갖다가 명확히 보고 나서 하면좀 편한데 그게 눈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먼저 제시를 해줄게요 요거 a 제곱 b b a 제곱 c 요거에서 하나만 갖고 오세요 그러면은 얘가 지금 어떤 구조가 되냐면 a 제곱 b a 제곱 c 플러스 abc만 갖고 오세요 이해돼요 어, 아네 음. abc 중에 하나 음 그러면은 네, 네. 여기에서 지금 나올 수 있는 거 a를 갖다가 a를 갖다 바깥으로 한번 빼 볼까요? 아, 네. a a 어, 잠깐 잠깐 잠깐. 여기서 지금 뭐가 하나가 아, 내가 제시 를 하나 잘못했구나. 요게 지금 요게 아니라 뭐가 돼야 되죠? ab 제곱이 돼야 돼요. 요걸로. 소리. ab 제곱으로 갖고 오세요. 아 이렇게 갖고 오세요. 그러면은 공통인수가 눈에 보이죠? ab 음, A, B 가 보이죠? 그럼 A, B로 네. 묶어주세요. 그럼 뭐예요? 네, A, A, 어? B, B, 어? C. 그렇죠. 오. 이렇게 되죠. 어, 네. 자 그다음에 또 하나를 또 묶어야 돼요. 이번에는 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나오게끔 어 A 제곱 B였으니까 반대로 B 제곱 어. C 뭐 이런 거 있죠. 네. 어, 이걸 한번 해볼까요? B 제곱 C.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B제곱 C랑 C제곱 C제곱 B 아 C제곱 B 네. 그쵸 여기 방금 위치만 바뀌어서 네. 차수가 달라졌죠?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색깔 바꿔서 써보죠. 그러면은 이거 플러스 이렇게 해주고 얘가 B제곱 C 플러스 B C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 B, C. 아, A, B, C 하나만 갖고 오세요. 그러면 은 얘는 뭘로 묶어요? B, C. B, C로 묶죠. 그 다음에 B 플러스 B. C 플러스 A. 어, A. A가 되죠. 그럼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공통이 되죠? 네. 어. 그 다음에 이어서 쭉 진행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또, 어, 이번에는 남은 거, 뭐가 있죠? a c. 음, a c 제곱하고 그 다음에 이거 아까 이걸로 했어야 되는데, 그쵸죠 이거 하고 이거 요거. 이미 이거 아까 빨간색으로 이미 이거 했던 건데 이 짝을 이렇게 지어야 되고 이렇게 가야 돼요. 네. 네. 그렇죠? 어. 그러면은 얘는 지금 뭐죠? 계산해 주면 a 제곱, a 제곱. 음. c. 음, 그 다음에 플러스 플러스 a c 제곱. 그렇지. 플러스 a b c. 그렇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를 묶어 주게 되면 어떻게 되지 이거 또공통인서 뭘로 묶어요? A c 음, A c 로 묶어주세요. 그러면 얘는 뭐죠? A 플러스 C 플러스 B. 그렇지. 이제 눈에 보이니? 네. 어, 이 요, 요 과정이 어려워요. 여기서 요거 넘어가는 게. 그러면 자 여기서 공통 인수가 지금 뭐가 되죠? A 플러스 C. 아, a 플러스 b 플러스 c. 그렇지, 이게 위치만 바뀌었을 뿐 똑같죠.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로 묶어주고, 그러면 나머지 작동산이 싹다 끌어모아주세요. 그러면 a b b c c a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가 완료가 되죠. 됐어요? 네. 음, 그러면 요렇게된 상태에서 지금 뭐야? 분모가 지금 밑에 이렇게 있고, 이게 분자를 갖다가 인수분해한 거죠. 여기까지. 음, 네.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요, 다시 여기로 이제 돌아오세요. 요 결과물이 지금 요렇게 왔어요. 요렇게. 밑에 요쪽으로. 이거를 쓸 것만 해도 양이 많네요. 이미 결론은 거의 다 나왔으니까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줄수 있을까요? 어, 너무 많죠? 한 번만 다시 한번 따라가 설명하는 데까지만 따라가면서 써 주세요. 다시 처음에 어떻게 하라고 노트에다 써 주세요. 안 그러면 이 문제는 날라가요. 정리가 안 되면. 음. 지금 잠깐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다음번에 못 풀어요. 음. 자, 먼저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있는 식을 갖다 어떻게 하라 그랬어? 통분하라 그랬죠? 자, 통분하는데 여기서는 b 플러스 c가 없기 때문에 위아래로 b 플러스 c를 곱해주고, 네. 그다음에 얘는 위아래로 뭘곱해줘요 a 플러스 c를 곱해주고, 그렇죠? 네. 네. 얘는 a 플러스 b를 위아래로 곱해주고, 이렇게 된다고 네. 얘기했죠. 그래서 이렇게 네. 해서 전개한 거를 이렇게 밑에 이 과정으로 쓴 거죠. 여기까지 네. 정리해줄 수 있겠죠? 일단은, 네. 음, 해주세요. 음, 너무 많아서. 어, 이걸로 하나로 그냥 묶어서 해도 돼. 여기 밑, 요거를 두 번째 가정, 요거를 없애줘도 돼요. 어, 공통 분모 어차피 하나로 묶었기 때문에. 두 번째 것만 쓰세요. 맨 아래에 있는 것만. 음. 음. 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분자로만 포커싱하는 거예요. 이 분자만 요 과정 인수분해 과정을 갖다 써주세요. 일단. 음.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지금 좀 지워져 있는데 여기에 어, 문제 중에서 조건에서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 플러스 C분의 1이 0이죠. 얘를 이렇게 네. 해서 이 과정이 나오기까지 이거를 써주세요. 네. 위에서부터 이렇게.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이제는 어 이거를 간단히 하시오라고 했을 때 식을 여기 a 플러스 b 플러스 c, ab bc ca. 일단 요거 내가 좀 지울 거 지워도 될까 이제? 네. 음쓸 칸이 뭐 없어.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거를 지우게 되면 요 식을 갖다가 표현을 어떻게 할수 있냐면, 어, 얘를 여기다 바꿔볼게요. a 플러스 b, b 플러스 c, c 플러스 a 이렇게 해주고 이것분에 a 플러스 b 플러스 c, 그다음에 ab, bc, ca 이렇게 표현되죠. 어 이게 다 해줬는데 나오는 게 결과 함수리 뭐야? 이게 ab, bc, ca가 0이죠. 이게 0이에요. 네. 이게 0이면 위에 분자가 0이면 밑에 분모가 아무리 삐까뻔쩍해도 뭐예요? 0이죠. 0? 어. 끝이야. <laughs> 대빵 많이 풀었는데 결론은 0이에요. 이해돼요? 아. 아. 어. 음... 끝. 그래서 수능 문제 풀때그 보면은 주관식이 뒷부분에 있거든? 네. 그 주관식을 풀때 어떻게 하냐면 0이나 1이나 마이너스 1이나 막 이런 거 있으면 찍어. <laughs> 그러면 우연히 맞을 아, 때가 있어. 제일 배점이 제일 높은 건데, 4점짜리. 근데 제일 어려운 문도 뒤에, 뒤에 있거든? 그거를 맞을 수가 있는 <laughs> 번호 유형 중에 하나예요. 응, 알아놔. <laughs> 자, 그럼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이제? 네. 음, 좋습니다.